리라고 써져서 문 제일 많아. 손목 걸리자 보군요. 잠깐만요. 뒤로 가면서. 저 한번 뒤로 갈게요. 네. 선배 좀만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전체 잡고 좀만 뒤로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리입니다. 그리고 남측의 선배 여러분. 꽃피는 봄기들인 지난 4월과 올해 방문적 성공에 이어 중요한 가을에 이렇게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여러분들을 또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나는 먼저 민족 앞에 약속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평화의 새 시대, 민족 번영의 새 역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려는 굳은 마음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시기 온 겨레에게 평화 번영의 꿈과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역사적인 6.15와 14선언이 탄생한 뜻깊은 여기 평양에서 우리들이 만남이 마련되어 더없이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지난 4월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 심정으로 판문점 분리선을 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신뢰와 우위를 도토해 하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북남 관계에서는 극적인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우리들이 함께 깔아놓은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에서 외풍과 역풍을 이겨내며 멈춤없이 고추 달려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판문점에서 시작한 역사적인 첫 출발이 온 교례를 불신과 대결의 늪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화해와 통일의 경위에 합류하게 만들었고 이 거세찬 흐름이 이제는 그 누구도 되돌려 세울 수 없는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로 당당히 들어서게 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남모르는 고충을 이겨내며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쳐 북남관계에서 전례없이 부여한 가오를 안아온 지난 몇 달간을 공기 높이 돌아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 의무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좋게 출발한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하며 북남관계에서 꽃피는 봄날과 풍요한 가을만이 있기에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우연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과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마음을 합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은 열릴 것이며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는 흔들림을 모르고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귀중한 자산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점 선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쌓은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조선반도의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의 굽이치는 화해와 단합의 뜨거운 열기를 소중히 지키고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뜻깊은 상무이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평화 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더욱 가속시키고 온 교례에게 다시 한번 크나큰 신심과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측의 귀빈들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설주 여사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긴 겨울을 이겨내고 함께 맞았던 봄에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나를 평양으로 초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거리마다 뜨거운 환영을 보내주신 북녘 동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남녘 동포들이 전하는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도착해 보니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과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과 성취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 봄 판문점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과